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앙입니다. 지금은 1월 29일 월요일인데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신고점 돌파 자리 이후에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낙폭 흐름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러한 폭락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제주 반도체 마감할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방향성과 앞으로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단계적인 하락 임펄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주말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앞으로 상승 추세 하단 구간인 25,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 구간에서는 과매도 자리, 지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물량들의 차익 실현과 수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상승 추세 상단 구간에서는 과매도 자리가 형성되며 단기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점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 위치 다시 상승 추세 상단 구간인 27,000원 부근까지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낙폭 위치는 앞으로 22,000원까지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22,000원까지는 앞으로도 잠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러한 위치, 이런 조정 위치는 여태까지 제주 반도체의 상승 추세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상승 초기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2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동반됐었고, 그 다음 2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3차 파동 자리, 최근 눌림목 자리에서도 대략 마이너스 25%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떤 종목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단기적인 눌림목이 생기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을 우선 소화해줘야 되고, 그 다음 시장이 폭락하면서 단기적으로 투매 흐름이 확대되며 개별 종목의 낙폭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의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30%까지의 조정 흐름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 흐름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기 전에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교체해주고 있는 건강한 조정 흐름이라고 제가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근데 제주 반도체 현 위치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승 추세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는 과매도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즉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수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VI가 나올 정도로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있을 뿐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다. 자, 제주 반도체 현 위치에서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라면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수급이 이탈되면서 잠시 눌리는 거라면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 제주 반도체의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부터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주체는 개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 상단 구간, 이 과매도 자리가 형성된 구간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주 반도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 타점을 잡아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22,000원 부근에서 실시간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눌림목 자리가 끝나는 자리, 터널랜드 흐름이 나오기 직전 자리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 가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마이너스 11%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위치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 우선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다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 하단 구간인 22,000원 분까지 눌렸을 때 실시간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주 반도체 정확한 매집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높은 평단가를 낮춰두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반등 위치가 이어지면서 제주 반도체의 AI 온 디바이스가 다시 수혜를 받으며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주 반도체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숫자 1번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 3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38,000원 이상이면 어디예요? 지난 최고가 자리 38,5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 시장이 강하게 눌리며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전량 매도를 통해 우선 수익을 실현해 두고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자고 제가 예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지금 제주 반도체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우선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주 반도체로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이 말인 즉슨 앞으로 제주 반도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눌렸을 때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제주 반도체의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 받으며 턴어라운드 시세 나오는 자리에선 이 턴어라운드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어디에서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지난 1월 25일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설마 아직도 문자를 안 보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도 또 손실 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제주 반도체 단계적인 낙폭 흐름 이후에 강한 반등 자리 연출될 때 이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해서 700%가량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비해 전선 작업이 오래 걸리고 고비용, 고전력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 트렌드 자체가 온디바이스 AI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없이 바로 기기 내에서 시스템을 처리하는 건데 이 온디바이스 AI의 경우에는 지금 제주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현 위치에서 다시 확보되고 시장의 반등 위치만 확실하게 확보된다면 앞으로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강한 돌파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 반도체의 매도가를 잡을 땐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반등 위치가 나올 때 최상단 구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잔여 물량을 정리하는지,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소멸 되는지, 여태까지 제주 반도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제주 반도체의 경우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재료의 기대감 여부 체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강한 돌파 자리 나올 때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도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얼마나 견고하게 받으며 시세를 말아 올리는지 이 여부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내려온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받아 가시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이어지는 자리에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받아 가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주 반도체 지난 1월 25일날 제가 전략 매도 신호 드렸던 물량은 어디에서 잡아드렸던 물량이었어요? 7,800원 이하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 정말 최저점 자리에서 정확하게 비중 30% 매집 끝내드린 다음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저점과 고점 모두 씹어먹은 제가 현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다. 이러한 눌림목 자리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하게 공략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지금 제주 반도체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려면 지금 당장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9677의 웹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정확한 매매 사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010-4699-9677의 위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